SGI 서울보증이 오늘부터 19일까지 기간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시작합니다.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한 청약일은 25일과 26일입니다. 상장 목적은 최대 주주 예금보험공사의 공적 자금 회수로 전량 구주 매출로 공모가 진행됩니다. 시장에서는 희망 공모가가 고평가됐지만 기업 공개는 흥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델리TV가 시장 참여자 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IPO 전문가 서베이에서 응답자 64%가 희망 공모가가 적당하지 않다고 답했고 IPO 흥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53%가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예상 배당 수익률이 기대치보다 낮고 또 최대 주주의 엑시트가 예정돼 있어 투자 매력이 낮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서울보증은 상장 이후 수익성 극대화에 역량을 집중해 국가대표 배당주로 자리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